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신속하게 오늘 저희 송파 양평고속도로 온안이 훨씬 서울, 경기, 강원도민 또 양평구민 모두가 행복한 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양평군민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여기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양평군민들만을 위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우리 양평군민들을 위한 도로이자 또 광주, 하남, 강동, 송파권에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 경기, 강원도민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께서 오늘 대거 참여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강덕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송파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강동구 주민 강동촛불행동단체의 김상우 공동대표님, 이윤미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이번에 55%나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잖아요. 환경파괴, 동네파괴, 마을교육환경파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광주 태촌 주민 모임에 김태엽 대표님, 최수환 부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저쪽에 계시네요. 그리고 송파, 강동, 하남권의 시민단체입니다. 이래시민연대 백혜숙 운영위원님, 이태성 운영위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종점부나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노선 55% 변경이나 종점부 변경 민원은 수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년간 수만 명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종점부를 변경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시점부인 가밀 JCT를 변경해달라는 하남 가밀지구 주민들 수만 명의 줄기찬 민원이 있었는데 이건 수년간 정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하남 가밀지구 총연합회 주민들 대표에서 총연합회 최윤호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예, 제일 즐기십니다. 오늘은 저희들보다 이 주민들께서 각 동네에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덕구님께서 최근까지 민주당 TF, 민주당 대책위원회 활동과 오늘 기자회견 진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한더위에 함께 주신 언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진실에 다가서려고 하는데 그 방어벽이 너무 큽니다. 모든 진실은 국토부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토부보다 더 있다니 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공개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비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가업 기간은 올해 3월 23일까지였고 가업 기간도 360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타당성 조사 가업 기간은 올해 3월 23일까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편익 분석 자료도 역시 없다고 합니다. 누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독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이 완료될 때 1번 타당성 조사 평가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용역 보고서라든지 세 번째 보고서 별책 부록이라든지 그리고 타당성 조사 도면이라든지 전산 파일 등 이런 이제 자료들을 우리 성과품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보고 내용에는 에타 결과와 비교하도록 동시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자료 제출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5종의 성과품을 받지 않고 용역비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것은 완성되지 않은 보고에 국고를 지급한 국고 낭비이며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는 소위 배임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책임자를 조사하고 그리고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동안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허위 답변을 국회에서 한 것이며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역사 앞에 잠시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역사를 통해 이미 이런 사실이 증명됐음을 원희룡 장관과 그리고 국토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국권님 감사합니다. 더운데 취재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팩트TV, 안진걸TV 중에서 등이 유튜브로 생중계해주고 계시는데 생중계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생중계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수만 명의 시민들께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 JCT, 가밀 JCT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애써서 읽고 오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년간 정말 민원을 냈는데 묵살당하고 계시는 가밀 JCT 시정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가밀지구, 하남시 가밀지구 주민들의 총연합회 최윤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총연합회에서 이쪽에 지금 그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주장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가밀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에 있는 저희 주민분들과 같이 좀 이 자리를 좀 공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밀지구는 2019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야 입주가 다 모두 완료됐습니다. 현재 주민은 4만 명이고요. 14,000세대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만 하더라도 입주가 아직 안 된 시점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비타향성 조사에 대해서 이게 결과물이 정확하게 눈으로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설마 이 노선이 그대로 적용이 될지 한 좀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한신공항에서 제안했던 노선은 2008년도 노선이고 저희가 입주했을 때는 2019년도 그러니까 15년도 더 된 노선을 지금 현재 가밀지구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좀 당연한 상식적인 선에서 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노선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이 저희 가밀지구를 관통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경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노선이 최초 공개된 2021년 5월 달부터 저희가 해당 노선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주장을 했었고요. 저희가 수기로 서명을 받은 게 13,000건의 수기를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수기 서명 제외하고 저희가 입주를 안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 분들은 실제로 저희 지구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명을 포함하면 정말 수십만 건의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십만 건의 민원이고요. 온라인 서명 포함해서. 그런 노선들로 인해서 저희는 그 가밀지구 관통만은 막아달라고 그렇게 지속 요청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가밀지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선 관통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수년째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있었던 많은 터널 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인천의 항동터널이라든가 온수터널, 그다음에 북항터널 공사 현장 등 지하 발파 공사로 인해 인근 아파트 및 그다음에 뭐 지방균열 침하 이런 문제점들은 워낙 많았습니다. 그게 2021년도였고요. 저희 주민들은 그런 사건들을 계속 봐오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공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는 100% 신뢰를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공사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공사 터널들은 다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정작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많은 전문가들을 봤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밀지구를 12m까지 인접해서 관통하는 해당 노선에 대해서 꾸준하게 반대 요청을 해왔었고 이 노선이 저희 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구를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점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노선이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주민들은 상당히 허탈감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앞으로 이 해당 노선이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재추진이 될 때
저희 시점부에 위치한 저희 가밀지구를 관통하는 일만은 분명히 없어야 될 것이고, 최근에 경기도 김동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계양 사례, 고속도로 사례를 보더라도 도심지를 우회해서 노선이 변경된 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가밀지구를 굳이 그렇게 관통하지 않더라도 저희 4만 명의 저희 가밀지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당 노선 때는 꼭 우회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남 가밀지구 주민총연합회 최은 회장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남 송파권의 유래 깊은 시민단체 유래시민연대 백혜숙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유통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에 송파에는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양평에서 농사 짓고 있는 수많은 농민분들께서 신선한 농산물을 매일매일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상, 물가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산물을 우리 양평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고속도로는 하루속히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원안이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 다른 이름의 고속도로가 추진되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추진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특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양평에 계신 우리 농민분들은 하루속히 지금 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2시간, 3시간 걸려서 신선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가락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유통고속도로가, 농산물고속도로가 추진이 돼서 우리 농민들도, 그리고 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인분들, 그리고 우리 서민들 밥상에도 신선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루속히 원한대로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혜숙 선생님께서는 농업 농민 전문가이기 때문에 육봉 고속도로 두물머리 일대 정체로 그 주민들, 양평과 송파 일대 주민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농촌 농민들의 고통, 그다음에 그 생산물의 신선도 저하까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동 촛불행동의 김상우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동구 주민 김상우입니다. 강동에서 양평, 홍천, 횡성을 갈 때는 팔당도계와 국도 6번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당대교와 국도 6번은 상습적으로 정체가 심한 도로입니다. 일례로 팔당대교를 지날 때는 거기가 935m거든요. 팔당대교가. 그런데 자동차로 한 1분 거리인데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출퇴근 때는 30분 심지어 1시간씩 걸리는 교통 지옥 같은 곳입니다. 사실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 때부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갑자기 한 50일 만에 새로운 변경안이 제시돼가지고 이 야단법석 국민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2021년도에 통과됐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는 것은, 통과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편의성에서 가장 한목적적으로 그렇게 안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강동구 주민들의 편리와 또 우리 양평 고속도로를 하여튼 원활히 우리가 가기 위해서 원안을 빨리 조속히 추진하고 또한 이 변경안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는지 또한 어떤 목적으로 제시가 됐는지 국민적 의혹을 하루빨리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강동의 김상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이제 주민분들 마지막인데요. 우리 태촌면 분들이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도 지적했는데 이 55% 갑작스런 변경하는요, 비용만 용역사 주장 추산으로도 3천억 가까이가 더 들 수가 있고 터널과 교량이 매우 더 많이 늘어나고 실제 마을을 훨씬 더 많이 지나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가 밝힌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 주민 두 분께서 본인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여기까 오셨는데요. 태촌 마을을 주민 모임, 이 고속도로 걱정하는 주민 모임에 김태엽 대표님께서 또 부대표님께서 두 분이 나오셔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걱정하는 태촌 주민 모임의 김태엽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구간 절반이 저희 광주시 태촌면과 남정면 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인 7월 6일 예정되었던 설명회는 갑작스럽게 무산되고 나서 지금 한 달여가 지난 후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저희 마을에 떠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망연자실한 이유는 마을을 할퀴드 통과하는 이 변경안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합당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하고 양평의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북광주라고 불리는 저희 태촌면, 경기 광주시 태촌면 남정면의 이야기는 거의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한 기준으로 북광주라고 불리는 광주시 태촌면 남정면은 1974년 팔당댐 준공 이후에 50년 가까이를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민영화에 각종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고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저희 초기 예타 타당성 검토안을 보고 어느 정도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타안에 포함됐듯이 광주시 북부의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 북부의 경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2021년 예타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경안으로서는 저희 지역을 그냥 관통하면서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얘기들을 담은 김동연 도지사의 발표를 듣고 나서 그 후에 바로 국토부는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서 대한 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경기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노선이 변경되면서 추가되는 교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마을 뒤를 훑고 지나갑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원안은 이렇게 다리 세 개를 거치고 나서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을 통과해서 터널 구간으로만 해서 양평으로 넘어가는 안이었습니다. 지금 안은 고속도로 IC도 변경이 될 뿐더러 IC의 위치도 변경될 뿐더러 이 지역을 통과하는 다리만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을 터널 구간으로 연장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남정 IC에서 나와서 남정 1교, 2교, 3교, 4교 그리고 태촌 1교까지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에 놓이는 다리만 5개, 그리고 경안천을 건너는 태촌 2교, 그리고 나서는 바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것도 높은 고가도로로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리마을과 여기 태촌, 광동리 마을을 관통하게 되고요. 그게 다시 터널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곳이 바로 마을 뒷산입니다. 광동리 도수리 뒷산, 그 자료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뒷산으로 나와서 태촌 4교하고 5교가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태촌 4교하고 5교는 여기 그림에 보듯이 바로 저희 태촌면에 하나씩밖에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뒤편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광주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육안으로만 확인해도 100m에서 200m 안쪽에 높은 교량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형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이 고속도로 변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연 고속도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소음과 매연과 분진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고속도로 교량까지 지나간다고 하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라든가 경관의 훼손뿐만 아니라
공예들은 저희가 앞으로 후대에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고 고운 태촌면, 저희 이주한 지 지금 13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동안 규제에 묶여져 있던 태촌면, 남정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로 인해 더 불편함만 가중되고 아무런 혜택이 없거나 혹은 주민들 불편만 더욱 가중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식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단순히 저희 다음 지도에 붙여서 위치만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토부에서 그 공개한 자료로서는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맞춰본 것이고요. 자료들은 나눠드린 거에서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양평, 물론 이 고속도로 좋은 방향으로 잘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끼어 있고 절반을 차지하는 저희 마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엽 선생님, 최 선생님, 마을과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잘 연구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보도자료에 오프라인으로 제가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면 온라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광주 시민들, 특히 태촌 계신 분들은 갑자기 교량과 터널이 대거 마을과 학교로 이렇게 관통하는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잘하신 민변에서 오랫동안 사회참여 활동을 하신 송교 변호사님, 마침 송파에서 살고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송교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혹시 또 조금 더 궁금하신 기자님들 궁금하신 내용은 옆에 우리 브리핑장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교 변호사입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저희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혜택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여러 재산권이라든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 주신 양평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한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서 그동안 겪으셨던 그런 피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유래시민연대 백혜숙 운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평의 농산물, 양평의 산업이 우리 수도권에 더 신속하게 유통되고 그래서 양평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더욱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애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붙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송파 양평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송파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리 양평 군민에게는 농산물 또는 여러 생활상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속도로이면서 또 저희 송파 시민들에게는 저희들이 두물머리라든지 또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지금의 정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통체증을 해소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가 송파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송파 주민들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양평 송파 고속도로가 추진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양평 군청의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쪽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이 알아서 한다. 민주당은 빠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고요. 또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송파 그리고 오늘 나오신 많은 또 강동, 광주, 하남 다 포함하는 우리 국민의 도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신속하게 원한대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양평 군민들과 힘을 모아서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힘을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송파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바꾸는데도 한 1년 이상 걸리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기존에
정규 노선버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약 2조 원이 들어간 이 국책사업의 갑작스러운 새로운 노선이라는 것이 그것도 용역하는 업체가 그렇게 안을 잡았다 이런 말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상식적인 국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양평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여해서 국부를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변호사로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평 군민께 감사드리며 저희들 끝까지 힘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죽하면 우리 오늘 하남 가밀지구 최윤호 총회장이 모셨는데요. 이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화제가 되는 현수막이 바로 우리 가밀지구 주민대책위에서 건 현수막입니다. 와, 송파 쪽에 송파동이 있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60평대 고급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시점은 장모님 때문에 지켜주고 종점은 처가 땅 때문에 변경했느냐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이 사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수년간 수만 명이 시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걸 묵살당했을 때 이 주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원한 대로 갈 줄 알았는데 55%나 변경된 데서 갑자기 태촌면 쪽으로 수십 개의 터널과 다리가 더 생기는 아니 갑자기 제재될 때 그 광주 시민들 태촌면 분들의 걱정 우려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번 사건이 정말 중대한 특혜 비리 이슈이고 뭔가 도저히 우리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양평 군민들하고도 더 소통 협력해서 이 문제가 시점부는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강화 쪽에 IC는 생기고 그다음에 양서민들 온안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홍천까지 연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오래됐는데요. 연결하고 그다음에 예타한 대로 또 전진선 지금 군수가 군의 의장 시절에 발표한 걸 보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책까지 해소하는 걸 목표로 본인도 촉구를 했던데요. 그 방향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자님들께서도 그 점 꼭 더 제대로 함께해 주시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최은순 씨 일가땅이어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됐는데 왜 그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님들께서 국민들 대표해서 묻고 또 물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묻고 싶으면 저희는 만날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기자님들은 용산 집무실 출입하고 행사장에서 보시니까 어떻게 두 달 동안 이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 정말 주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그다음 분노가 솟구치고 있는데 어떻게 단 한마디도 해명을 안 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묻고 또 물어주십시오. 예, 저희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브리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 잡아주신 함께해 주신 강득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